안녕하세요. 여행의 우리 팽나라. 오늘의 주제는 요술책과 민책이에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그 정도 하지. A4용지. 이 정도 필요하네요. 색칠 도구하고 풀, 이렇게 색종이, 칼, 가위. 이 정도 필요하죠. 기본적인 게 필요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자기가 되고 싶은 걸 여기다 대세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대갖고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우스는 이거 책꽂이를 할 거거든요. 책에 책꽂이, 책에 있는 책꽂이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씩 보면 간단해요. 이건 아주 간단하죠. 대기자 모양이에요. 짠. 펼쳐보면 이 두께 있죠. 여기 책 두께 이렇게 하는 거, 기본적인 거.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얘 길이와 얘 길이가 같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전개도를 하나 그려줄게요. 이제 책꽂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적기선이에요. 안쪽 적기.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이 책꽂이 깊이에 따라 달라요. 이게 저는 몇 센치냐면 2cm네요. 2cm 같이 2cm예요. 두께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뭐제 두께는 0.7을 했네요. 0.5 해도 되고, 그리고 적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변화를 주는 게 좋죠. 2cm 했다 그럼 0.5 받든지, 아니면 길이, 이 길이를 좀 짧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길이는 저는 1.7, 1.7이에요. 1.7cm. 2cm 해도 되고, 길이에, 이제 이 책꽂이 높이에 따라 이게 다르죠. 길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렇게 접어갖고 이 글씨 딱 쓰고 책정이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건 기본적인 거고, 이제 미니책은 유튜브 보면 기본적인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들 보면 이걸, 이 미니책을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건 보여드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제가 해볼게요. 4장. 그러니까 종이 장수에 따라 4장 있고 7장 있고,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수 있거든요. 장수를. 원하는 장수만큼 자기가 잘라갖고 붙이면 돼요. 우선 4장부터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유튜브 보면 다 나왔기 때문에 굳이 안 가르쳐도 되긴 한데, 이건 A4 용지 크기. A4 용지 크기가 29.7 가로, 세로는 21cm거든요. 이걸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도 되고. 그리고 적기선을 이렇게, 이 손톱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깔끔하게 나와요. 이게 칼같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접었죠. 두번 접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깔끔하게. 이게 힘든 친구들은 연필 같은 거나 이런 자를 이용해갖고 샥 이렇게 접어도 돼요. 작업을 해도 돼요. 이렇게. 지금 몇번 접었죠? 자, 한 번, 두 번, 세번 접었어요. 세번 접고 펼치세요. 자, 두 번만 펼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됐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됐죠? 한 번, 두 번. 됐죠? 전개도는 이렇게 돼요. 전체적인 전개도는. 자, 이거 반이죠? 이렇게. 문 모양 만든 거죠? 이렇게. 이거 반을 이렇게 접었고, 여기만 자르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만 딱 자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북이 되죠. 이 점을 세워야 돼요. 이 뒤로 적기라고 그러죠. 뒤로 적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걸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뒤로 적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렇게 딱 해놓고 샥 올리세요. 상같이 올리세요. 이렇게 해갖고 상같이 샥 올리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얘를 이렇게. 그럼 4개가 나오죠. 샥.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4개의 4장이 나오죠. 4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7장을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7장. 이거 5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번. 이게 적은 거, 기본적인 거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적었던 거. 그걸 활용해갖고 5번부터 해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접었죠. 두번 접었죠. 세번 접었죠. 이세번 접은 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세요. 그다음에 착 펴세요. 이렇게 펴면, 이렇게 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접은 게, 얘 여기에서 보면, 전개도에서 보면 한 장, 두 장, 여덟 장이잖아요. 네 개, 네 개니까. 여기는 네 개가 몇 개예요? 배로 크죠. 두 배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를 접어야 되죠. 문 모양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그쵸? 여기도 문문 접고. 이렇게. 가로로 문문, 세로로 이렇게 해갖고 그대로 접었대요. 문문. 근데 이렇게 하면 두꺼워져요. 이렇게 하면 적기선이 깨끗이 안 나와요. 이게 한 번씩 하는 게 좋긴 해요. 얘를 손톱이 아픈 친구들은 이걸로 밀어주세요. 자화나 칼 같은 걸로 밀어주면 돼요. 적기선이 확실히 나와야지 잘 접혀져요. 그 선대로. 그리고 다 펴서 이거를 반을 접으세요. 이 반을 접으면 이 선을 다 자를 거예요. 자르는 선이에요. 진한 건.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자, 잘랐죠? 여기 놓으시고, 여기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이 서 있을 거예요. 뒤로 접는 거죠. 이게, 이건 안쪽 적기라 그러고 이쪽으로는 안쪽 적기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 뒤로 접는 거예요 이 선도. 지금이 이게 자 이렇게 이렇게 접어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길게 접는 얘를 이렇게 하고 가로 세로가 길게 그리고 이렇게 접어야 되네. 이렇게 하고 얘 이거 이렇게 얘 이렇게. 근데 뒤로 접는 게 어떤 거죠? 뒤로 이게 뒤로 접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뒤로 접고 여기 뒤로 접고 여기 똑같은 게 해야 되니까 뒤로 접고 여기 뒤로 접고 또 뒤로 접는 게 어딨죠? 이것도 뒤로 접네. 뒤로 접는 선이 이렇게 돼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접죠. 여기도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접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뒤로 접는 선이 지금 이 선 여기 선 여기 선 여기 선 여기 선 여기 선이에요. 뒤로 접는 선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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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스탠드업 하세요. 얘와 얘가 만날 거예요. 뒤로 만날 거예요. 만났죠?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됐죠? 보이죠? 그리고 얘 둘을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세 장이 나오죠. 하나 둘 셋. 그렇죠? 세 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세우고 세워서 얘와 얘가 뒤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얘와 얘가 뒤로 마주보고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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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에이 풀어졌네. 자 이렇게 보면 한 장 두 장 세 장이 됐죠. 여기도 한 장 두 장 세 장이 됐죠. 그렇죠? 얘하고 얘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안쪽 쪽이죠. 안쪽 쪽이. 여기를 붙여도 돼요. 붙이면 더 깔끔해져요. 이렇게 하고 여기 접고 여기 접었죠. 풀로 해도 되는데 이게 종이 자체가 얇아갖고 울어요. 풀로 하면 얘가 약간 이렇게 울어요. 풀로 하면 깔끔하게는 안 나와요. 풀 너무 양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적당히 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렇게. 근데 풀로 하세요 어린 친구들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를 붙여버리는 게 좋아요. 얘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게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와 얘를 이제 이렇게 안쪽 쪽에 안쪽 쪽에 안쪽 쪽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일곱 장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더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여기까지 잘라버리면 좋은데 잘라버리면 얘가 여기가 잘라져 버려요. 여기가. 그래서 안 되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은 좀 두꺼운 게 좋죠. 책 표지도 두껍죠. 보호하기 위해서 책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책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 그리면 돼요. 이렇게 됐죠. 깔끔하게 됐죠.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깔끔하게 이걸 적기선을 깔끔하게 해주면 굳이 안 붙여도 돼요. 여기도 적기선을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됐죠. 이 일곱 장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장수가 많이 자기가 장수를 많이 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방법이 붙여야 돼요. 이런 이거는 이렇게 됐죠. 깔끔하게 적기선을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돼요. 네 장밖에 안 나오죠. 이거는 일곱 장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 장을 하고 싶다. 나는 한 10장 정도 넘는 걸 하고 싶다. 요술책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저는 요술책을 하는데 10장이 넘어야 돼요. 이게 제가 여기 가운데를 잡았죠. 빨간색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윗부분은 파란색 아니 녹색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이쪽을 잡고 돌리면 넘기면 노란색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구별시키기 위해서 색으로 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는 색을 칠해갖고 하고 하나는 연필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단어장을 국어나 영어 단어장 여기는 국어 단어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여기는 영어 수고 같은 거 여기 적어갖고 이렇게 돌려도 되고 수학 같은 거 공식 같은 거 적어갖고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게 활용 가치는 자기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는 그림을 그려도 돼요. 한번 해보죠. 이렇게 꾸미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 자체가 지금 21cm예요. 이쪽으로 21cm라고 그랬죠. 제가 21cm예요. 가로는 29.57cm예요. 그러면 이걸 자르기 전에 우선은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반을 적으세요. 우선 반을 적으시고 여기 적기선 확실히 해주세요.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펴서 문문 할 거예요. 문문 문을 만들 거예요. 서로 마주보게 문문 서로 마주보게. 자 이게 깔끔하게 안 된 친구들 확실히 잘해주고. 자, 됐죠. 적기선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죠? 자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7cm예요. 7cm가 3개가 나와요. 자, 7cm가 3개씩 나오거든요. 재야 돼요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 7이 살짝 늘었네. 7 하고 연결을 하세요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7cm 만드세요. 그리고 오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을 접어갖고 오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반을 접어갖고 이게 적기선이 깔끔한 친구들은 이렇게 반을 접어도 되는데 적기선이 삐뚤삐뚤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틀려져요. 이렇게 오려주세요. 그러면 4개씩 나오죠. 4장씩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우선. 그리고 얘를 뒤로 가. 여기도 뒤로. 이렇게.
이건 안쪽 잡기라 그래요. 안쪽으로 접었죠. 이건 뒤로 접는 거예요. 바깥으로 접는 거죠. 뒤를 접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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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자죠. W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몇 개예요? 하나에 A4 용지에 3개가 나와요. 자기가 이렇게 만든 3개니까 3, 6, 9, 12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만드세요. 원하는 만큼.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건 앞페이지하고 이 앞페이지하고 뒷페이지는 그리면 안 되고 이 W자가 이렇게 보시면 W자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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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되죠. 이 부분이 두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 부분을 붉은을 쓸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부분을 다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맞죠? 두 개 딱 보면 두 개 두 개죠.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씩 나오죠. 이게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는 제가 뭐랬죠? 붙인다고 그랬죠. 글루건으로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골판지로 해도 되고 뜨거운 도화지로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 삼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3, 4, 12 12개예요. 이게 12개를 연결한 거예요. 12개 12개를 연결하면 이게 0.3이고 7cm예요. 이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골판지 있죠. 골판지 뚜껑 걸로 골판지로 연결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데 이 종이로 하면 울더라고요. 너무 약해서 A4 용지는 이게 좀 두꺼운 게 좋아요. 이거 안 이쁘다 싶으면 이런 거 골판지로 여기를 딱 이렇게 해놓고 골판지로 그냥 이렇게 딱 붙이세요. 이 끝부분을 딱 이렇게 맞춰갖고 붙이세요. 그리고 오리면 되겠죠. 굳이 안 재도 재지 않아도 이렇게 놓고 이게 찌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 찌개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하죠. 찌개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혼자 하기 힘들겠죠. 이게 딱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안 빠져나가겠죠. 긁어 쓸 때 조심하세요. 어머니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주변 어른들 혼자 하면 큰일 나요.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도 괜찮긴 하는데 자기가 잘할 때까지 지켜보고 자기가 써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면 그때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오려도 돼요. 이렇게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세 가지를 할 거예요. 1cm예요. 1cm 여기 1cm 제가 이걸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수선하니까. 자, 첫 페이지죠. 첫 장 두 번째는 여기 1cm예요. 1cm를 해갖고 이 끝부분과 연결할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은 겉펴지니까 그냥 놔두시고 넘겨서 이렇게 하고 넘겨서 두 번째 장에 1cm 시작 딱 가세요.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세요. 이렇게 쭉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게 있죠. 이게 지금 두 개 연결된 종이 있죠. 이게 자를 거예요. 그럼 장수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럼 장수가 많아져서 좋아요. 두껍지도 않고 이렇게 가면서 잘라주셔야 돼요. 두 개 연결된 부분. 아까 W자 있죠. W자 이거고 한 부분 하나가 있었어요. 연결된 부분 그걸 자기가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이거 자르는 거예요. 여기도 잘라주세요. 안 잘라도 되긴 한데 저는 장수를 많이 하려고 자를게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죠. 여기 놓고 지금 이 부분을 뭘 자를까 궁금해하는 친구는 제가 좀 가르쳐드릴게요. 잠깐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두 번째 두 개 있죠. 이 두 개 여기는 붙이는 부분이었고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이 붙여 있잖아요. 이 부분 자른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반을 자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첫 장 넘기세요. 1cm 하고 여기 쭉 그으세요. 자, 두 번째 장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 여기 안 보이죠. 여기가 1cm 여기 1cm 하고 여기 3 있는 데를 놔두고 3cm와 3cm 정도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3cm 정도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이죠. 이게 세 번째 장이에요. 이렇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은 이쪽이 1cm예요. 1cm가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요. 1cm였고 여기를 이렇게 이 끝부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자, 첫 번째는 겉장이니까 그냥 놔두고 펴지니까 두 번째 장에 1cm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가 1cm고 여기 1cm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은 이쪽 위쪽이 1cm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자, 여기 이렇게 됐죠. 이쪽으로 됐죠. 그러면 이게 또 1cm가 되는 거예요. 1cm 여기 1cm 그리고 3cm 연결하고 넘어가서 얘가 위쪽이 됐죠. 그러면 또 아래쪽에 이제 1cm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오는 거죠. 이게 뭐가 나오죠? 이게 계속 나와요. 1cm 여기 1cm 여기 1cm 그리고 여기 3cm 길이
여기 3cm 길이. 이 길이가 3cm예요. 3cm. 여기는 1cm 들어가고 여기 1cm.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 4, 6, 8, 10. 근데 여기 채페이지 하나 놔두고 그러면 되겠네. 3, 5, 4, 5, 7, 9. 짝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다 이거예요, 지금. 예, 한 장이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 장, 다섯 장이죠. 이게 여기가 3. 5. 7. 4, 5, 7, 9, 11. 짝수, 홀수는 다 이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이에요. 한 번 아래 했다. 한 번 아래 했어. 한 번 위에 했다. 그러면 또 이거 오고, 또 한 번, 여기가 위에 있었잖아요. 위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가 들어가고, 다시 또 반복. 홀수 부분이 반복이죠. 1cm. 여기 뒤에다 그려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 장이 연결되어 있고. 네, 이걸 오릴 거예요. 오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오리면 돼요. 선을. 첫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거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네. 제가 행동이 느려서 빨리빨리 못해요. 예. 너무 많이 있네. 이거 깨네. 너무 많이 있잖아. 시간이 아닌데. 오랜 걸리네요. 다 되어가요. 자, 휘청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미술책이에요. 이거 만들었죠. 제가 짠 하고 만들었죠. 색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미지를 넣으세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사람은 색연필로 그렸고 이쁘게 표현하시고 색종이 같은 걸 꾸미고 싶은 분은 색종이로 꾸미셔도 돼요. 그러면 가운데를 잡으면 이 레드 색깔 홀수 부분이죠.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윗부분을 잡으면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1cm 들어갔던 부분 아래 여기는 안 잘랐죠. 안 잘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쪽으로 안 잘린 부분, 밑으로 안 잘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게.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그만 거는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자기가 종이로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도 좋아요. 색종이 같은 걸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꾸며도 재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네, 오늘은 요술 책하고 책 만드는 걸 한번 해봤어요. 4장, 7장 이거는 무한대죠. 자기가 원하는 숫대로. 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키보드 한번 만들어볼게요. 키보드. 그리고 이거 본체. 키보드 먼저 만들어볼게요. 한번 해보고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